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개 하려고요. 하나 같은데 두 개예요. 뭘까요? 핫본이기 때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버전의 스텔스 핫본 되겠습니다. 마블 영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제가 봤을 때는 명작 중에 명작이다. 윈터 솔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캡틴 아메리카의 2편이고요. 스티브 로저스의 일반 사복 버전과 또 스텔스 수트가 함께 들어있는 피규어 되겠습니다. 핫토이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아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중고로 구입을 했기 때문이고요. 정가는 사실 의미 없지만 정가는 여기 아래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스텔스 수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캡틴 아메리카 수트 중에 넘버원 수트다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박스부터 확인하시죠. 아, 스텔스 수트만 들은 단품도 있습니다. 자, 여기 스티브 로저스가 사복을 입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뒤에 수트를 이렇게 입고 있고요. 별 모양 가슴에 그려진 요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의 스티브 로저스 로저스라고 써있고요.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뭐가 잔뜩 써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깥쪽과 안쪽에 다른 느낌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요 그림들이 더 예뻐 보이긴 하네요. 비슷한 듯 좀 다르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개 다 피규어입니다. 사람 실물 아니고요. 아, 두 사람이 나란히.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죠.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고요. 요 녀석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부터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스티브 로저스입니다. 자켓에 흰 티에 청바지를 입은 스티브 로저스. 얼굴 자체도 나무랄 데 없이 많이 닮았죠. 뒤통수도 이런 식으로 생겼고 가르마도 잘 타져 있고요. 이쪽에 여기 좀 조금 흐물흐물한 느낌이고요. 복근 보이나요, 복근? 어? 당황했습니다. 안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이염 생기지 말라고 여기 스티로폼을 또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아... 제가 중고로 구입했으니까 여기 전 구입자가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확인은 제가 지금 못하겠네요. 가슴이랑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여기가 좀 손상이 온 것 같습니다. 찍찍이가 이 흰 티를 자꾸 이렇게 긁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좀 울었어요.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중고 구입의 뭐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관절도 조금 헐렁헐렁합니다. 헐렁헐렁하고 그래도 잘 서 있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의 낙지스러운 발목도 조금은 우리가 처음 이제 새 거 샀을 때 그 빡빡함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움직임은 훌륭하고요. 어깨, 허리도 가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뒤에 흰 티가 좀 아쉽다. 지금 제가 잠깐 열어서 보면 맞네. 이제 생각났어요. 이거 제가 여기 컨텐츠로 한번 올렸어요. 은평구에서 구독자분과 거래했던 요 내용 그분한테 샀던 겁니다. 얼굴이 기억이 나고 너무 좋은 판매자분이셨는데 제가 또 이거를 조금 방치해서 그런가 안 해보시면 흰 티가 조금은 쭈글쭈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목에 이런 이염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회가 되면 흰 티 같은 경우는 하나 사가지고 좀 갈아입혀도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살짝의 변색은 조금씩 이제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옛날 조금 이제 된 바디들은 보면은 이 팔꿈치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요즘 핫토이랑은 좀 다르게 이질감이 좀 있죠. 실제로 막 구체관절 인형처럼 이렇게 좀 생겼네요. 피챔바디나 이런 바디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 웬만하면 순정주의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 캡틴 스텔스 수트 되겠습니다. 요거는 싱크로율은 대단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어깨가 좀 좁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어깨가 좀 좁고 요 녀석의 최대 단점은 차렷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차렷이 안 돼요. 그리고 어깨 가동도 수트 자체에 대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약이 좀 심한 편이고 팔꿈치 자체도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체는 좀 괜찮죠? 네. 포징이 자유롭지는 좀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차려대놓거나 움직임을 주는 멋있는 액션은 좀 못할 것 같은데요. 쉴드 마크 그래도 있고 이거 내 옷이야! 로저스라고 써 있습니다. 안에 수납할 수 있는 탄띠 같은 느낌. 똑딱이로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리에 흘러내리지 말라고 여기 하나 똑딱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 고정을 똑딱 해버리고 여기도 바깥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하면 막 성조기 색깔이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야 되는데 잠입 수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스텔스 수트입니다. 손 루즈 보여드리기 전에 마크 46 아이언맨에 들어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냐면 이 헤드 자체가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헤드를 두 개를 빼고 이렇게 해서 손을 하나 나이씨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헬멧을 벗은 느낌의 수트는 있고 헬멧을 벗은 느낌도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복 버전은 사실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해요. 하지만 수트 입은 모습에는 이질감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점. 이 목도 좀 이염이 좀 많이 되어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 굉장히 쿨하죠? 자 그리고 손 파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수트 손은 7개가 들어있고 사복 버전의 손은 맨손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손이 여기는 9개, 여기는 8개 해서 합본답게 손 루즈는 17개나 들어있습니다. 2층을 제외한 1층을 또 보면은 이런 구성이 딱 되어 있네요. 스탠드 2개, 방패 2개, 그리고 여기 또 루즈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약간 또 시크릿 루즈처럼 보이는 이거는 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화면 보시죠. Does anyone want to get out? 이번에 엔드게임 엘리베이터 씬에서도 요거를 떠올릴 법한 윈터 솔저의 엘리베이터 씬 거기서 나왔었죠. 롬로우가 하이드아 일당이 오우씨 손 계속 캡틴 아메리카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력을 이용을 한 걸까요? 라고 엘리베이터에 손을 붙일 수 있게 만들었던 요것도 뭐 방패로 빵 깨버리잖아요. 그런 루즈가 하나 들었고 이렇게 딱 꽂아서 낚시처럼 딱 하나 끌어올리면 스텔스 스트라이크 수트 요거 하나 들었고 하나 딱 꽂아서 걷어올리면 요거는 스티브 로저스의 기본 스탠드입니다. 다리가 조금은 이제 헐렁해졌어요. 얘도 좀 약간 헐렁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고 루즈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손 루즈를 제외하고는 딸랑 요거 두 개 그리고 딸랑 방패 두 개? 방패는 사실은 너무 좋죠. 두 개나 넣어줘서 스텔스 방패랑 좀 많이 웨더링이 들어간 방패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그 캡틴 아메리카의 빨간색 파란색 그 있는 그 방패를 벗겨낸 듯한 그런 방패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얘 거, 요거는 얘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에 이제 또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런 네, 제가 11호 때도 요거를 비슷한 걸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꽂아주고 방패를 여기에 걸어주면 되는 건데요. 뒤에 또 방패 나니까 또 멋있 있네요. 혹시나 방패를 잘못 달았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서 한 번만 볼게요. 얘들은 설명서를 이렇게 다 맞아. 가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식으로 방패를 뒤에 걸고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복 버전은 얘를 이렇게 껴볼게요. 얘를 끼는 방법은 방패걸이 손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낄 때 굉장히 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만약에 건드린다 하면은 이제 조심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 어차피 떨어지면 순접한다 이런 생각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이 있고 조금 좁은 면이 있죠. 좁은 면이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살짝 탈깍해서 열어주고요. 여기 이렇게 넣는 거예요. 살살살살 해가지고요. 저 같은 똥손들 또 아니면 손이 좀 굉장히 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 둔하신 분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이렇게 꽂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또 꽂아주면 딱 됐죠?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팔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연결 자연스럽게 살살 돌려가면서 쉽죠? 딱 잡아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오 무슨 내복 모델 같네요. 포즈까지 발이 조금 헐렁해요. 약간 낙지예요. 약간 낙지까지는 아니고 한 오징어? 방패가 또 앞으로 조금 무게가 좀 있다고 이게 좀 잘 못 버텨내네요. 씁쓸하지만 그래도 스텔스 스트라이크 수트보다는 조금 가동성이 괜찮은 일반 사복 버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캡틴 아메리카에 또 빠져서는 안 될 핵심 수트와 또 유일한 사복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